아시안컵 4강에서 패한 우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공항엔 클린스만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팬들이 몰렸는데 정작 클린스만 감독은 사임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좋은 질문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요르단에 사상 처음으로 패한 뒤 돌아온 축구 대표팀. 굳은 얼굴로 공항을 떠난 선수들과 달리 클린스만 감독은 환하게 웃으며 취재진과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Wow. A lot of people. 사퇴 여부를 묻는 말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Nice question. I very very much enjoy coaching this team and obviously we badly wanted to win the Asian Cup. 오히려 4강까지 오른 성공적인 대회라며 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감독을 맡은 지난 1년 동안 요르단에 지기 전까지 1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To be honest, I don't know the reason. When we beat Saudi Arabia and Australia, everybody's happy. 논란이 된 재택근무 등은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I mean, I know you criticize it every time you can, but this is the life of a national team coach. The life of a club team coach is a different one. And if you ask me the next time, I will say it again. 클린스만 감독은 기자회견 내내 밝은 표정이었지만 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클린스만, 이게 축구야! 이게 축구냐고! 중간중간 야유가 쏟아졌고 호박엿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퇴를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클린스만, 클린스만! 이런 비판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40년간 축구를 하며 늘 겪어왔던 일이라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